The most lonely creature in the world. 장애운 봄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화양연화. 제목처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세 번째 봄 어떠신가요?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할 수 없었던 꿀의 팸이 벌써 여섯 번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여섯 번째 꿀의 팸 첫 곡입니다. 천재 작곡가의 감성의 가득 담긴 고역 방탄소년단의 자체 제작 서프라이즈 리얼 생 라이브 녹화 보이는 빅힛 라디오 BTS 쿨 FM 06.13 DJ 슈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네. 네. 천재 작곡가. 네,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뭐 그래도 단체 인사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네. 네.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3주년!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1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꿀 FM이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많은 일들 중에 저희가 약간 여러 번 하려고 했었어요. 꿀 FM 중간중간에 뭐 정규 편성을 할까.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저 민슈가를 정말 정말 라디오에 고정으로 넣을까 고민 많이 했지만 아, 역시 저는 꿀 FM 꿀 FM 맞더라고요. 뭔 소린지 네, 잘 모르겠네. 네, 정말 아, 졸리네 갑자기. 그러니까 아, 급 피곤해져요. 네. 하트. 아, 그래요? 재미없어졌어요. 근데 형식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영호수 씨. 아, 예.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아, 예,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데뷔 3주년 BTS 버스데이. 멋지마 4월 25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힘이나 지금 들고 와야지. 한 해도 정말 저희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 저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정말 바쁘게 살았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14일부터 이번 연도 6월 10일까지 네. 이룬 것 중에 가장 뿌듯하거나 혹시 보람된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 가장 뿌듯했던 2016년 네. 동안 네, 가, 아, 10 작년 2015년 6월 14일부터 2016년 6월 12일까지 역시 아 저희의 또 얼마 전 최초 경기장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야, 야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 와 그 그리고 거기서 또 한번 매진이 됐어요. 야, 야, 야 이때 또 최초 수강이 울지 않았어요? 수강이 울었어요. 진짜 대박 이거. 대박이었어요. 우리가 역사에 쓰지 않았습니까? 6월 12일이지 않습니까? 홍콩이죠. 저희들이 불타오른 애가 5월 2일날 나왔어. 그러니까 저희가 6월 10일까지 지금 멜론 1위를 하고 있어요. 음원 차트 올킬. 지금 저희 약 40일가량을 지금 저희가 멜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미 간답니다. 그래미 대단하다. 성취.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좋은 소원 잘 들었고요. 빌보드 차트 빼고 다 나왔네요. 그리고 일주일 전 기억나나요? 알파고랑 레몬스터가 랩했잖아요. 우리 3대2로 이겼잖아요. 야! 아, 대단하네요.
정말 네. 다사다난한 그런 아, 그런 2016년입니다 여러분. 아, 아, 오늘 슈가 개그로 네. 홈런 때리네요. 아저 아, 일단 쿨 FM 개편 되지 않고 1년 만에 찾았다는 게 굉장히 아 그렇습니다. 공적입니다. 되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쿨 FM이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 아니요 네. 쿨 FM뿐만 아니라 이게 방탄소년단 이렇게 잘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잘할 줄 알았어. 휴가 나쁜 사람 만 되기. 아니,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걱정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 이 DJ가 아주 기복이 좀 있네. 네. 네. 하지만 저의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신 거. 그렇죠. 많은 팬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신 거 정말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꿀 FM 되게 팬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슈가 형 덕이 크죠. 어, 제육 좀 변했다. 네? 너 우리 네. 3년 전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 어떻게 앉아 있는지 한번. 아, 뭐 자리를 줘야 앉지. 뭐 자리를 주든가. 어. 주세요. 우리 오늘 2인 MC로 갑시다. 그런가요? 속으로 가요. 아니, 잠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3주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네. 뭐예요? 저 이제 사실 뭐 저랑 호비랑 네. 거의 최초 연습생이 그 이제 방탄소년단으로서. 네. 난 아니야. 네? 형은 좀 더 늦게 들어온 거야. 아니야. 뭔 소리야. 형 이모이 오디션 한 달밖에 안 해. 한 달에 이형부터 이기고. 아니야. 근데 이기야. 아무튼 연습생을 한 지 3년 됐고 이제 데뷔한 지 3년이 된 거예요. 일단 꿀 FM 개편 아 원래 일 아 오늘 진짜 아, 이상하네. 지금 몇 번 한 거 지금. 아 진짜 몇 번 하고 싶어 나 진행해야 돼. 네 일단 그렇습니다. 더 특별한 날에 찾아오는 그런 라디오가 됐어요. 네. 내년 꿀 FM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마음대로 종영 시켜버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별한 날 예기치 못하게 정말 찾아오는 그런 라디오 팬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하다가 나오는 그런 라디오 그런 게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꿀 FM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도 솔직히 말할 일화가 별로 없어요. 아 솔직히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하려고 이제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면 아니 이제 맨날 이제 뭐 기억나는 사연들이 막 기억나는 항상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더 특별한 사연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아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여러분들이 원하고 저희 아미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데뷔 3주년 횟수로는 4년이 되는데요. 네. 정국이는 15살 때 봤던 정국이가 벌써 성인이 돼요. 와 징그럽다. 턱이 갈라지고 몸과 마음이 갈라지네. 해봐, 해봐. 아직 갈라지잖아요. 아. 저는 지금 또 방탄소년단 마음과 몸, 아, 일단 소년 같아요. 소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소년이고 네. 싶어, 난. 나 벌써 한 번도 그리고, 아, 소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벌써 3살이 됐어요. 아, 야. 그 말은, 즉, 우리가 같이 산 지 3년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라, 아, 이번 라디오에서 특별히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멤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등, 멤버의 관찰한 것으로 익명으로 사연들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익명 보장이 되는 건가요? 항상 꿀 FM 때 그래요. 익명 보장이 안 됐었어요. 아니 그 한번 익명 보장 되는데 그 사연만 봐도 누군지 알 여러분들이 안 봐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같이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네. 모든 걸 다 캐치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입니다. 네. 자신의 옆 사람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네. 그럼 지민이부터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 사연을 누가 보냈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연이 다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랜덤 들어가 있는데 내 사연이 아니라 이거지. 그걸 딱 읽었는데 그치. 익명이에요. 오케이 좋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아 이거를 그대로 읽지 말고 좀 알 수 있는 약간 살을 살과 뼈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네. 잘 오물조물해서 네. 사람을 만들어. 네. 네. 몰라 나 그건 모르겠고요. 아,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하라고 했는데 저는 네. 정국이 사연이 여기 적혀 있어요. 정국이한테 정국이에 관한 네. 사연. 한 네 명이 보내주셨는데 네 명이나 보냈어요? 너에게 네 명이나 보냈어. 잘들 말하고 숙소에서. 야, 너 빼면 여섯 명인데 그 네 명이면 야 70%다 야. 딱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읽을게요. 네. 근데 내용이 다 비슷하긴 해요. 아 네. 진짜. 자, 첫 번째는. 전정국 형들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요즘 성인이 되더니 특히 비시민을 그렇게 때린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누군지 알 것 인력 보장돼도 누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맨날. 진짜 누군지 알 것 같다.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들어서 저기다 던져버리고. 아유. 그 근육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 자유로워져서 너무 힘들다 형들이 너가 줘 어지 이거. 물 뱉고. 입에 먹은 물 뱉고. 안 봐도 이해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익명이요? 네, 익명이에요. 아니,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정극하면 막 얘가 들어가죠.
설명해줘. 제가 설명해 줄게요. 컴퓨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제가 처음에는 진짜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짜증나지. 올라오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민이 형은 솔직히 장난치면 한두 번에 끝난단 말이야. 그렇지. 30번을 계속. 그래. 30절까지 가는 거지. 아니 아니죠. 그냥 애정이 담긴 거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얘 무에타이 알아보더라고요. 여기 정국이한테 온 사람들은 비슷하긴 해요. 첫번째 뭐 형 때리는 거 말고 괴롭힐 때 무슨 생각하니? 네가 하이텐션일 때 무섭다. 운동하는 거 다. 어? 아는, 하는 거 아는데 형님들이 모른 척 해준다. 다 무섭잖아요, 맞죠? 다 사연이 비슷해요. 여기 네 명 보내주세요. 정국인 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귀여운데요? 지금 불불 떠고 있어요. 형, 지금 딱 장난 아닌데요, 여기서? 형님 등짝 뭐예요, 이거? 아우, 야, 내가 옷 벗고 해야 되나? 네. 막 살의 위협을 느꼈어요. 오늘따라 더 창백하네. 네, 다음 네. 이거 볼게요. 정국 네. 정국이가 저 이제 휴강이네요. 네네. 휴강이. 아, 그래, 사연 있어. 아, 난 사연이 안 적혀있구나. 갔어, 그 형한테? 나한테 안 적혀있구나. 세 개였어요, 세 개. 오, 세 개 나왔어. 세 개.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데뷔 전초에 네. 많이 밝아지고 말씀도 늘어서 네. 팀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고. 아, 좋다. 인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수다가 너무 많아져서. 아, 네. 말이 너무 많다. 그렇죠. 아줌마 같대요. 민수다. 네. 수다가 너무 많아져서 아줌마 같다. 자, 그리고 우리 네. 슈가님. 제가 라디오에서도 말했는데. 네. 어째서 뭐가 힘들길래. 네. 반신욕하고 남은 아 그거? 그 입욕제 잔여물들을 아. 안 치고 가는 이유가 아 근데 얼마 전에 내가 한 봤어 어제 그냥 치는데? 아나어 잔여물들 아니 완전 그 완전 대박이 많았어 너 봤지? 뭘 봐요? 미역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 아 재현씨 그 잔여물이 뭐예요? 아 그 뭐 미역 건더기 찌꺼기 같은 거 그 잔여물들은 뭐 제가 네. 뭐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치우세요. 네. 네. 어차피 뭐 제 몸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런 건 아니에요. 네네. 뭐 사실 잔여물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네. 아닙니다. 네. 저 제 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말고 입욕제 그 잔여물 네. 꽃잎부터 시작해서 네. 꽃잎 뭐 다양해요 그냥. 날마다 바뀌는 게 그냥 본 것 중에 제일 소울 숲 같아요. 네. 나무 껍질이었어요 그게. 아 나무 껍질인가요? 네. 아, 입욕제 왜 미역? 아, 입욕제 나무 껍질이 있어요. 네. 아 진짜 그 신기해요. 향이 약간 네. 솔나무 향 같은 거. 아, 네. 그걸 다 쓴다 진짜. 예, 뭐 그런 거였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근데 길어. 데뷔 초 그의 전용 내자 맨투맨으로 이렇게 방탄의 그 누구다 빡세게 리허설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슈가. 오, 그렇지. 지금은 리허설만 하면 그 누구보다 병약하고 나약하고 아픈 할배로 변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달달한 그 예명과 달리 리허설만 하면 온통 짠내가 진동하는 진동한다고 아주 많은 네, 스태프들이 리허설만 하면 끝나면 슈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살이 되고 몸이 힘든 거 알지만 네. 데뷔 첫 때처럼 좀 더 힘을 내주길 옆에 25대 진 할배도 열심히 합니다. 아니, 아니 왜 내가 할배로 들어가? 야, 아,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할배로 들어가는 거야? 네,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제이요. 네. 데뷔 전 호석이 형은 그렇게 네. 심하게 호석이 형이요? 셋 중 하나네요. 네. 바보냐? 진짜 바보네요. 네. 데뷔 전 호석이 저는 호석이라 쓸 순 없잖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데뷔 전 호석이 형은 그렇게 심하게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약간은 부정은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한대 초희망적이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제이홉이란 이름이 그렇게 맞는 것 같다. 어쩔 땐 너무 희망차서 주위 멤버들이 약간 힘들다. 약간 힘든가 봐. 아, 약간 힘든가요? 셋 중 한 명? 네? 네. 아니, 근데 그런 데 있어. 네.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 아니 이게 내가 네. 딱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애가 있대. 네. 동공인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전에도 살짝 밝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이야기 한번 해줘요. 누가 그랬어요? 자 사연 하나 얘기해줘. 연습생 때 나 이렇게 우울한 사람 처음 봤었어. 근데 지금 안 그래. 그 다음 사연이 있어요. 호비 너무 활발해져서 가끔 힘들다. 그래도 밝아져서 힘이 된다. 근데 호비 협이 있겨 꼭 안 했으면 좋겠다. 내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거? 보여줘. 야 너 되게 민낯스러워하니까 제가 여러분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방피님과 호비의 예명을 지을 때 그때 돌아간다면 다시는 제이홉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아 제이홉 나의 정말 특화된 이름 같아요. 네. 그때 하필 호비가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형 진짜 민낯으로 보니까 진짜 웃기네요 이게. 제이 세드로 만들어 제이 세드로 내가 좀 슬플 좋은데 네거티브 이런 걸로 짓자고 못 가나요?
어? 나냐? 나 네. 많지 뭐. 뭐 사인이 하나 와 있어요. 아 그래? 어, 하나 와 있어요. 하나 와 있어요. 야 다들. 네. 아니 제가 쓰다 말았어요. 아 그래? 자 보컬 몬스터. 그동안 모르는 척 해줬지만 너는 사실 보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작업하고 있는 믹스테이프에 너의 보컬이 들어간 곡이 반 이상이라는 거 나는 아, 다 알고 있지. 요즘 가끔 노래 연습도 하더라고. 형이 했을 것 같냐? 형이 썼다 이거. 너, 형이 썼어. 이거 정우성이 썼다 이거 봐도.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하는 너.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바이브레이션이 된다. 덜렁거려. 네. 좋은 의미야. 응원할게. 사랑해. 예, 이거 뭐 이건 재호인 것 같네요. 아니 분명히 얘가 시작 전에 아 내 사랑 진짜 더럽게 재미없다라고 시작하는 거. 아 이제 스틱이었더라고. 아니 근데 요즘 혹시 네? 노래 연습을 노래 많이 아니 약간 보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아니 늘 항상 열정이 네. 있었어요. 일기 연습. 일기 연습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피니한테 노래 테스트를 받은 아 맞아 그쵸 네 와 기억납니까? 네 노래 테스트 나한테 뭐 불렀는지도 기억나 뭐 불렀어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박피니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그때 뭐라고 했죠? 그때 너무 충격적인 거 원래 까먹어요 그때 사람이 너무 크게 상처를 받으면 되게 쉽게 잊는다고 하더라고 아, 뭐라 그래 아마 그래서 그래. 까먹었을 거야 내가. 뭐 대충 기억나면 너는 평생 노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어, 근데 요즘은 되게 네? 작업물에서도 본인 작업물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에 랩이랑 노래랑 크게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형 콘서트 때도 노래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콘서트 때 요즘 많이 많이 그럼 뭐 아 이제 랩이 넣어야 돼 랩을 창조하는 거 아니야 저쪽에 사라지지 않을까 야 민선아 야 민선아 네가 화음 넣었네 그 네가 화음 넣지 듣기 싫어서 아니야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 그래 네 그 그만해 네 목소리가 형 목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아 민선아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줘야 돼 사라지진 않을까 아 제가 장담하건데 체지 현기장 때 안 했어요 체지 현기장 때 한 개도 안 했어요 내, 단 한마디도 바이브레이션 안 했어요 아 이거 안 했어요 내 기억 속에서는 최저에서 3억 B 정도 아니야 최저도 난 웬만했어 난 랩몬스터니까 내가 이름을 왜 내 랩몬스터로 지는지 알아? 웬만하라고 평생 아니 이건 장난이지 진짜 장피님이 나한테 그거 알켈리 노래 부른 다음에 나한테 너는 웬만하라고 랩몬스터라고 나 형 노래하는 게 좋다니까 어? 아 나 진짜로 아, 아니 얘가 갑자기 랩민도 잘하다가 갑자기 지난번 콘서트 때가 저한테 아 형 저 아무래도 여기서 화음을 넣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니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아니 듣기 싫어서 아니 형 목소리 진짜 괜찮아 나라도 나서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를 아 저는 랩몬스터 그래도 보컬 좋아요 아 됐어요 그래 랩몬스터 좋아요 진짜 다들 좋아요 근데 진짜로 아 이거 주세요 이제 다 알았어 넘어갑시다 그냥 자 아, 상처 뿐이네. 한 줄. 한 줄인데. 야, 이거 조심하자. 야, 한 줄이야. 아니, 이게 한 줄인데. 아, 원래 사연 하나씩 와요. 나도 하나 왔어. 아, 이게 뭘 것 같아요? 뭔데요? 아, 형. 어,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라. 아니야. 아, 네가 쓴 거야? 네가 쓴 거야, 이거? 아니야. 아, 심지어 그게 아닙니다. 아, 밥 먹을 때 쩝쩝거려요? 예. 아니, 저 안 쩝쩝거려. 아니, 일단 쩝쩝거린 거 오래됐어. 일단 좀 따라볼게요. 어. 아니 그냥 입을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 야 낙타같이 먹어요 수국길에 수저 들고 간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맞추기가요? 아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쓴 사람 진짜 너무하다 일단 다 동생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제발 그놈의 아닌데 좀 하지마 짜증나 아닌데? 나와. 아닌데? 누구야? 너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익명. 저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아, 나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 뭐 한 명 있는 거 같아. 짜증나네. 나는 아까 그걸 읽고 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읽어주니까 이해가 돼. 아닌데? 좀 하지 마. 아니, 이게 평소에. 너무 아니다 이러고 너무 말끝마다 아닌데 소인인데 소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데 야 뭐 아 이 케이크 진짜 맛있는 거 같아 그럼 옆에서 아닌데 먹을 수 있는데 맞창이 할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그렇죠 아 이러세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 앉자고 컴퓨터 앞 의자에서 자려고 한 적이 있다 정국이네요 너네요 너잖아 이거 바본가봐 아 너잖아 야 우리 집에 컴퓨터는 너밖에 없잖아 전정국 씨 네 전정국 나왔고요 전정국 성대모사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못해요. 불을 딱딱 끄려고 자려고 하는데 바로 하네요. 바로 B 형이 문을 열. B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너밖에 없다. 아닌데? 아 진짜. 네. B 형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부엌으로 가서 뭘 먹는 거야. 아니 솔직히 이거 고드라 복사해줘 어떡합니까? 그래 좀 바꿔주지. 그래 작가가 너무했네. 아, 조용히 먹더니 하는 말이 역시 음식은 안 치우는 게 맛있지. 이러고 그냥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눈 감아줬지만 뭔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음식은 안 치우는 게 맛있다. 야, 들었어? 아, 들었죠. 아 진짜? 아 대박이다. 아니, 야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야 대박이다. 야, 밥을 다 먹고 혼자서 역시 음식은 안 치우는 게 맛있지 이런다고? 어 진짜. 아, 혹시 화랑에 그런 데서 나오나요? 혹시 화랑 대사인가? 혹시 연기연습은 이해해줄 수 있는데. 아 그렇죠. 6월 12일이니까 촬영 들어갔죠. 촬영 들어간 뭐 그런 데서 나옵니까? 네. 아 진짜 시트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제발 스피커로 노래 좀 안 틀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제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태양아. 이건 남진영이구나. 이건 남진영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너 그러잖아 솔직히. 야 너도 화장실에서 씻을 때 음악 엄청 크게 틀잖아. 아 오늘 에픽 플라이트였어요. 아 에픽 플라이. 아 간만에 니가 좋더라고요. 네. 아 저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네. 같이 샤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이렇게 들었어요. 인질적이세요. 자 둘까요 때문에 참았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데뷔 연초에 지민이는 항상 열심히 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아주 착한 남자였지만 아, 그렇습니다. 지민이는 데뷔 전에는 자신감이 약간 없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없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지민이는 이제 데뷔 초후로 이제 아주 자신감이 조금 있고 아 그럼요. 이거 항상 제일 많이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잘하고 멋진 남자가 됐습니다. 칭찬이에요 칭찬인데요. 바뀌어서 좋은 부분은 지민이가 데뷔 후에 복근을 올리더니 자신감이 약간 상승해서 뿌듯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옛날에 언급했었던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누나를도 너무 좋아하죠. 네 맞아요. 많은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자신감이 약간 조금 많아진 건지 아니면 습관이 되어버린 건지 무대 센터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근데 이거 약간 과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무대 센터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프리 제스처 부분에서도 중앙에 있고 그냥 안무를 제한 모든 부분은 지민이가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들 리더나 뭐 이제 멤버들 형들이 가끔 가운데로 모이자라고 하면 모이고 그리고 그 말을 안 할 때는 지민이가 센터에 와서 서는데 누군가 서 있는데도 앞에 서서 이 줄이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내 그 앞에 서 그래서 약간 공감? 둘은 맞추자 지민아. 이번 최종 콘서트에서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번 최종 콘서트 내가 랩을 딱 하는데 원래 딱 랩을 하면 내가 센터 딱 비워줄 거야. 그게 무슨 곡이었어요? 무슨 곡이 그게 미스라인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게 그 사이퍼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때 왜 나온 겁니까? 사이퍼 3쯤에 내가 이제 뭐 다시 돌아와 FG였는데 앞에서 막 갓길을 갑자기 막 왜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확히 5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민이에게 줄은 맞추자 지민아 무대에서 불만이 있는 거면 따로 얘기하지 그랬어. 어? 왜 여기다 적고 그래? 아니, 네. 아니. 뭐 이제 뭐 제 이제 뭐 번외로 사연 번외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이제 제 이제 친구 중에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한 살 어린 이제 다른 이제 힙합 그룹에 있는 이제 한 래퍼의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 래퍼 지민이 형이 딱 하는 거예요. 아 저 얘기를. 네. 지민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그렇지. 잘하지. 지민이 잘하실까? 지민이 뭘 안 돼요. 자기 딱 보는데 지민이 뭘 안 돼. 지민이가 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많이 알지. 지민이 잘하지. 자기 막 너무 잘한대. 뭘 안 돼. 뭘 알고 막 한대. 그래서 뭘 아는 거예요, 지민 씨? 센터 나오는 거? 아니 뭐든 뭐 무대를 보면 자기 너무 지민이 너무 멋있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지민이 그냥 뿜어서 나온 것 같아요. 아우라. 타고났다. 네, 그 지민이만의. 온투 섹시. 예. 예. 그 뭔가의 무슨 섹시인지도 모르겠지만 모찌 섹시 예, 그 지민이만의 그 섹시함이 있어요 모찌 섹시 예, 그게 약간 나와요 저녁에 마사지 받고 싶어서 그러구나 아니 근데 제가 지민이를 보면 항상 지민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본인은 옛날부터 상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렇죠 보면 되게 어린 걸 싫어해요 되게 막 남자다우신 분들 많이 보고 복근도 많이 하고 항상 자기는 아 저는 애교 같은 거 진짜 못하겠어요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형 영향이 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요? 아 저는 네 괜히 그래, 머리를 쓸어 넘긴 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아 다시 한번 와! 내가 준비가 됐다 뭐. 야 그 몇 달 전이었죠? 몇 달 전에 일본에서 이제 행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행사. 네, 뭐 있었어요. 오케이 행사 있었는데. 24일. 네, 딱 끝나고 네. 딱 돌아오는데 뒤로 딱 돌아봤는데 얘 하도 머리 많이 넘겨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맞아. 아, 저 기르기도 있었습니다. 이 머리가 산발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생겼어. 아, 지민 씨 폭탄 머리 알지? 폭탄 머리. 비즈 하나 사세요. 비즈. 아, 저도 봤어요. 약간 잠수풍뎅이처럼 이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웃으면서 막 들어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썩 멋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민이한테는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약간 뿜어 나오는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말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이제 뭐 데뷔 때랑 다르게 3년이 지나면 되게 다들 되게 아우라가 그 각자의 아우라가 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확실해? 네. 그래요? 각자 캐릭터 각자의 스타일 정확하게 잡혔다고 생각해요. 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처음 느낌을 너무 뺐어. 그러니까. 정말 정말 사연이 더 많았지만 네. 정말 더 많았지만 뭐 자체 심의에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한번 어깨 동무합시다. 아, 야. 됐어. 네, 그런 사연들이었고요. 네. 정말 쿨하게 그렇죠. 쿨하게 한번 받아, 네, 받아들이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2016 BTS 팬스타가 진행 중입니다. 아. 매년 진행 중이죠. 우리가 스스로 쓰는 프로필 코너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어? 네. 그래요? 그런 아, 게 있었어요? 아, 그 유리를 위한 거였구나. 네. 굉장히 열심히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 정부는 뭐 국가 55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저 뭐 하루 종일 쓰고 이거 적는데 한 13시간 걸렸어요. 네, 13시간 걸린 그 프로필 네. 우리 흥미로운 걸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네, 네. 네. 하나씩 자기 거를 가지고 가세요. 자,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아~ 수가형. 네. 수가형. B형. 네. 아, 이거구나! 수현이형. 그 두 개 가져왔어요. 쓸 때 허비형. 네, 정국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정국이가 제 걸 썼더라고. 진짜 너무 야, 이런. 야, 진짜 이거. 아! 그림 진짜! 지금 봐도 정말. 야, 진짜 이거. 정말 진짜. 아니, 글씨만 봐도 이거. 아, 짜증나게 하네, 얼굴 진짜. 아, 이거 뭡니까, 야, 이게.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야, 야, 누가 그랬어? 잠깐, 여러분들. 야, 지가 봐도 웃기지. 여러분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들, 이걸 한 명씩 뭐.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네. 이걸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니까 보면서 네. 각자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 자, 네. 비형부터, 비형부터. 비형 B, B, B 서리스. 왜요? 욕하지 말, 욕하지 말, 욕하지 말. 욕했어. 아니야, 욕했어요? 형이 진짜라고 했어.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 막 귀엽잖아요, 솔직히. 잘 그렸어. 진짜 귀여워. 어떻게? 아니, 나 형 그림 이렇게 그렸어. 야, 잘 그렸네. 아, 귀엽네. 귀엽네. 야, 너보단 나, 너보단 나. 바라나도 네. 아 이거 진짜 네, 몇개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좀 읽어주세요. 네, RMS는 BF 프로필 일단 여기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 것은 버거킹 콜라 짜장면 이딱이 세 개만 쓰시면 돼요. 맞잖아요. 뭐 싫어하는 건 콩채소. 정말 맞아요. 네 맞죠. 이거 제가 이거밖에 안 먹으니까.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와 도전인가요? 네. 재밌는 게 없나요? 네. 항상 진지한 랩몬스터의 프로필 정말 잘하고요. 아~ 약간 좀 진지하게 쓰시는 것도 있네요. 아, 진지한 게 별로 없긴 하네요. 비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숨을 쉴 때 뭐야 이게? 뭐래? 뭔지 모르겠어. 자, 지민이. 네. 네, 아 이걸 방금 잠깐 봤는데 비가 네. 제 무대에 굉장히 불만이 많나 봐요. 여기 비라스는 아니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무대 프로필 무대에 대한 게 한 세 개가 있는데. 네. 어? 뭐 약간 라이벌 의식 느끼는 거예요 무대에서? 약간 아 그렇죠 라이벌 의식 느껴서 못지않게 비가 굉장히 뛰어나게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의 저가 방탄소년단 1위가 자칭 센터래요. 네 그런 게 있고 멋진 무대 위 뭐야 무대 위 장 뭐야 뭐라 쓴 거야 몰라 누가 아니 좀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아, 야, 알았어. 이거 좀 노력한 게. 기대할게. 아니, 웃긴 게 아니라. 나 오늘 좀이 됐어. 지민이에게 바란 점이 있다면 그냥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약간 감동 모드네 이거는. 아니 이게 네, 이게 진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약간 네. 이제 웃기는 것도 쓰려. 네. 아, 정국이 친구잖아. 친구. 아 근데 나 솔직히 이게 콜라보 나간 건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나도. 저는 그냥 이게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또 6월 13일 또 나갑니다. 아 인쇄돼서만 나왔어요. 석규야, 석진님이 정국 쓰는 정국의 프로필. 네? 특징, 몸에 근육만 있음. 이야. 자주 하는 말, 네. 형, 몸을 이렇게 움직여봐요.
본인만 생각하는 설명. 아니야. 네. 나도야. 제 공감. 형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가 말해. 몸을 이렇게 나도 움직이고 있거든. 자, 정우이가 춤을 가르쳐줄 때 밉다. 내 몸짓을 이해를 못한다. 웃지마 웃지마 괜찮아 가끔 지가 이야기하는 왜 형이 궁금한 거래요? 왜 공감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춤 7년 차 없어 절대 공감할 수 없어. 아 근데 누가 이겨요 이제? 내가 좀 더 잘 치지. 야 이거 일단 이거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에서 투표를 한번 해보자. 아 형 몇 개요? 야 난 지금 비가 말갖춰준다고 아 역시 한번 하는 거야. 나 솔직히 요즘 약간 되게 많이 그래. 라이벌 구도요? 요새 춤 물올랐다니까? 그래서 누가 둘중 누가 더 잘 아니 지영이 춤에 관심이 많나 봐. 그 대부분 춤 얘기예요. 정국이가 춤을 못했으면 좋겠다. 내 기분 좀 알게. 오. 그지. 왜냐면 네. 지옥에 내가 공감하고 그래요. 왜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프로필. 어?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 진짜. 내가 바로 농놀림을 이해 못한다니까. 어, 우리도 기만하고 있어요. 이해를 솔직히 네. 못하긴 해요. 왜 몸을 저렇게 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났어. 그럴 게 없어. 네, 지민이가 쓰는 민윤기의 프로필. 민윤기. 네. 별로 재미없네요. 네. 네, 그렇게 얘기야. 아, 이 형이 안 읽어줬으면. 나는 그래서 이 형 안 하고 싶었어. 자주 하는 말. 아니, 그거 아, 제가 입말. 제가 알아요. 아, 그냥 약간 정말 양꼬치. 그게 되게 약간 그 알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물음표야. 이거 말하는 거야. 인터뷰할 때도 되게 이걸 많이. 아, 그 중앙에 물건 찾듯 그래. 정말 뭐 어디 봤냐? 못 봤어요. 어디 있을까요? 의문형이니까. 의문형이니까. 정말 약간 좀 괴물 같기도 하고. 야, 밥 먹자. 이러면 되게 메뉴를 고민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머리를 물음표 해요. 물음표. 아니 이게 따라하다 보니까 정국이가 더 많이 우리가 저 요즘 맨날 해요. 오늘 테이프 찾으면서 지민이랑 테이프 있어요? 야 진짜 부모는 아니, 자식이 아니, 거울이죠. 좋아하는 것 작업실, 인테리어, 해물, 가전제품, 피규어, 양꼬치, 구마모 싫어하는 것 일어나기, 잠깨기 봤어. 일어나기 아 일어나기 일어나기 진짜 싫어하죠. 땀 흘리기 나와의 친밀도 1에서 100% 중에 90% 오. 나와 있으면 또 뭐야? 누가 쓴 거죠, 이거? 오. 이거 제가 매우 아, 정말요? 이거 얼마 대충 샀습니까? 눈 찍찍거리고 끝이에요. 아, 닮지 않았어요. 아, 너무나 너무했다. 아, 좀 닮았다. 이거 뭡니까? 아, 비쌉니다. 아, 귀찮아도. 아, 피카소, 피카소. 아,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피카소, 피카소. 자, 윤기스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 윤기스? 내 얘기 들어줄 때. 왜 이상한 거죠, 이게? 뭐, 아니, 놀라웠어, 지금.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민슈가가 노래를 영원히 못했으면 좋겠다. 왜요? 오, 언제 잘한 적이 있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영원히 못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못하는데 당연히 영원히 못할 텐데. 잘할 것 같나요? 네, 참고로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불타오르는 떼창에서 유일하게 슈가 형 목소리를 못 찾을 겁니다. 왜냐면 프로듀서가 유일하게 슈가 진짜 넌 진짜 안 되겠다 이런 뺄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튀어가지고. 여기 아예 아니 나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의 발성이 모든 걸 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슈가와 내가 무대를 하게 된다면 좋은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진짜 내 주소구나. 좋은 무대를 할 수 있어. 야 진짜 나쁘다. 내가 하기 싫다 그래. 이슈가가 자는 모습을 볼 때 신기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오늘은 공감을 하는 거야. 아 왜 신기해요? 아니 잠깐만. 아니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웃는 거야. 아니 내가 잘한 거 신기해? 아 왜 신기해요? 아니 시도 들으시자니까. 아 신기한 뜻이었구나. 아 파이어밤에. 파이어밤 누워있고 저도 누워있고. 아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로 해보고 싶어요. 재밌는 걸로. 저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걸 12시간 동안 듣고 아주 짜증이 나요 보면서. 얼굴도 프로필 왜 이렇게 길게 그려놨어요? 아무튼 이게 사람 코인가? 있어서 모아이 석상 닮았어. 아, 아니 사람 코예요 이게? 아 이거 볼게요. 자 정국이가 쓰는 호비언 프로필. 어 뭐 그래요. 서명까지 뭐 제대로 썼어요. 정우석 제이오. 특징 입이 시옷이 됐네요.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일이 뭐 밥 안 먹는다 해놓고 와서 자연스럽게 많이 먹기. 아, 네 맞아. 7인 뭐예요? 7은 뭐 이컨트롤이라 썼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컨트롤이 뭐예요? 이컨트롤이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뭐 아르르르 이런 거가 주절한다 이건가? 그걸 못한다고 뭐 7이라고? 아니 입모양. 네 입모양. 아. 호비 형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 호비 형이 호비 할 때 뭔가 마음이 아프다. 아 옆에! 아 옆에! 모두들 공감.
건강한 거 아닙니까? 약간 짜내시는 게 있지. 아 그리고 아 이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뭔 사정없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호비 형을 보면 이 노래가 떠오른다. 크라잉 넛 말 달리잖아. 어쩌라는 건지. 네. 호비스가 뭐뭐 할 때 밉다. 안무 맞춰보자고 할 때 밉다. 아 진짜 호비 형 미래도 말 그려놨더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얼굴 지금 화났어요. 형은 추천해줘. 진짜 입이 좀 생화되고 있어요 지금. 형 생화되지 마요. 생화되지 마요. 네. 멤버스터. 진짜? 누가 있어요 형 거는? 아 정서. 아유 봐 이게 그림 봐. 아 왜 봐요? 아 그림 봐봐요. 아니 뭔 닮긴 했어요 근데. 아 왜 그래 진짜. 아 입이 좀 크긴 한데. 이게 야 진짜. 입술이. 귀여워. 닮았는데요? 입술이에요? 네, 귀여워. 네, 귀여워. 귀여워. 네, 귀여워. 네, 뱀이다. 네, 네 자, 자 호비가 쓴 남준의 프로필, 성명, 랩몬스터 특징, 비율킹, 그리고 항정 쌀 같은 입술. 네, 뭐 좋아하는 거, 옷, 뭐 싫어하는 거, 생선, 자주 하는 말, 사실. 나와의 친밀도 99%. 근데 1%의 미묘한 감정. 아, 약간 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둘 사이의 이야기니까. 아니, 제 3자 이야기. 둘 사이 이야기.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되게 저는 레몬스는 뭔가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긴 한데 그 약간 미묘한 그런 약간 어색함이 살짝 있는 거 같아요. 경계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있어요. 누구랑요? 그러니까 레몬이요. 아, 그쵸. 그게 왜 그래? 더 심한 거 같아. 이게 리더라 그런 거 같아. 나도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뭐야? 남준이랑 나요? 남준이랑 없어요? 야, 나 없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리더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야. 그쵸, 그쵸. 그 1%는 약간 리더와의 그런 뭐랄까 그 존중. 그 벽이 없으면 사실 리더가 리더예요. 리더가 아니죠. 존중해 주는 사람이지. 리더 아니거든요. 1% 없으면. 남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를 때. 아, 이게 약간 이상. 알잖아요. 하면서 막 I'm so excited. I'm so excited. 야, 이거 끼고 혼자 막 뭘 해요. 아, 나 솔직하게 얘기해. 나 솔직히 레몬이랑 같은 차를 탄다? 휴일 나 같은 차를 탄다? 가끔 되게 부끄러울 때가 언제 하면 차를 타면 아, 진짜. 아, 정말 부끄럽다. 아니, 해외에서는 이제 매니저 형님들이 운전을 하지 않잖아. 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막 슬슬 눈을 막 해. 그러세요. 그러면 그 기사님은 우리가 랩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사님은 얘네는 가수인데 노래를 저렇게 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가끔 되게 부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본인이 작업할 때나 이렇게 한번 이어폰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저도 저를 죽지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네. 민망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비행기에서는 좀 차지해 주셨습니다. 아, 정규 작업할 때죠. 정규 작업. 우리 일찍 정규. 맞습니다. 심했어요. 내가 랩몬 옆 자리에 있었는데. 멀리. 옆 자리면 거의 다른 통로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통로잖아. 아, 남준이와 내가 무대를 하게 된다면. 야, 이거 심했다. 춤이 잘 안 맞을 듯. 아, 맞는 말. 현실적으로 썼어. 야, 나도 알아! 현실적으로 썼어요? 나도 알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아,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랩을 안 하면, 춤을 안 추면 되잖아요. 저랑 춤을 잘 맞으려면 진영이랑 둘이 해야 됩니다. 네. 아, 진짜 리얼 칼군무 되겠다. 나는 남준이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준이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 아, 저희 방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쵸. 서로 보완을. 하나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춤도 안 맞고 같이 해도. 자, 넘어갑시다. 네. 진짜 읽어보세요. 정과. 네. 민슈가 가서는 진영의 프로필. 아, 진짜 기대된다. 생각보다 나름 잘했어요. 아니, 성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여기 이 형 그림 중에 제일 성이 있어. 성이 잘 빨리. 자, 제일 성이 있어, 이게. 사람을 안 그렸을 뿐이지. 아니. 근데 이거 꽤 잘 그렸어요. 근데 이게 아니, 잘 진영 생일 때 형이 올린 거잖아요. 아, 맞아. 만주할 때 올린 거. 간지 폭파. 아니, 이게 윤경이. 진짜 직접 인터넷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죠? 간파카. 생각보다 열심히 해서 좀 감동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만화 작가 되고 싶었어요. 네. 성명, 지인, 특징, 밥을 많이 먹는다. 1위 밥 먹기. 7위 몸 쓸기. 가져온 말 나 잘생겼지. 칭찬하기 잘생겼다. 좋아하는 거 음식, 싫어하는 거 피곤한 거. 나와의 친밀도 룸메이트. 친밀도가 룸메이트야? 룸메이트는 말 많이 했잖아요. 룸메이트는 몇 개야? 아니야, 근데 잘 맞다 말이죠. 뒤에 엄청난 칭찬도 있어요. 같이 산다는 거니까. 척댄스가 춤추기를 못했으면 좋겠다. 직캠 보면서 큰 힘을 얻는다. 직캠 그렇죠. 그거 봅니다. 척댄스가 컴퓨터를 끈다고 할 때 고맙다. 자려고 하면 바로 꺼줌. 맞아. 척댄스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회 먹었을 때. 식성이 비슷해서 행복하게 먹었어. 맞아. 얼마 전에 회 먹으러 갔다가 정말 행복하게 먹는 게 그런 거구나.
이게 느꼈었죠. 아 근데 서로 잘 맞아 보여요. 네. 지금 되게 방 네. 방 같이 쓴다는 네. 것만으로도 되게 잘 맞아 보여요. 그리고 거기도 있어요. 난 석진스의 룸메이트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룸메이트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석진스가 열심히 춤 왜 다 석진스로 쓰는 써? 어쨌든 석진스가 열심히 춤추는 모습을 볼 때 힘이 난다. 네. 우울할 때 진영과 랩몬 직캠을 본다. 아 진짜 재미나 봐요. 끔 옵니다. 아니 춤추 내 직캠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때요 정욱 씨? 이거 각자의 프로필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왜냐면 이걸 13시간이나 썼다고. 네. 특히 정국이랑 지민이가 제일 많이 저 이틀 썼어요. 형과 저 이틀 썼어요. 제일 오래 걸렸대요. 이게 은근히 멤버들 거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 네, 두 번째 노래 네. Save Me 듣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보여주세요. Save Me.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이젠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s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던 날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날 나도 날 잡을 수 없어 수 없어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잘못들은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i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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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i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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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손을 내밀어도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코너는 내가 누군지 아뉘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에 관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질문 10개에 대한 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네. 패스가 없다 했는데 네. 한 문제 모르면은 틀면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나면 벌칙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추면 패스인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거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틀리면 되는 거예요. 틀리면 되는 거예요.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한번 벌칙판 등장해 주시죠. 벌칙판? 벌칙판이 됐나요? 여러분 여기에 이거 타이머치가 있는데 근데 30초 너무 짧지 않나? 타이머치를 제가 시작 누를게요 이걸 벌칙 자 누구 먼저 해보고 싶어요? 한 문제 다 3초입니다 한 문제 다 3초 벌칙판이고요 이게? 어쨌든 뽑아야죠 어쨌든 최대한 질문에 많이 답해야 그래도 정답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짧은 거죠 시간이 자 할게요 가볼까요? 시작 내가 빅히트 공개 오디션 때 불렀던 곡 태양 선배님의 Where You At? 내 허벅지 둘레는 몇 cm? 58cm 내 검지 손가락 반지 사이즈는? 13호 지민이가 태어난 요일은? 목요일 가장 좋은 효과자는? 꽃가콘 내 고향은? 부산 오늘 가지고 있는 오늘 가지고 온 가방의 색깔은? 까만색 어제 몇 시에 잠들었을까? 새벽 3시 고양이 대 강아지? 강아지 흔들이 붙여준 별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별명은? 내가 알기로는 이 형 내 고향 말고 다 틀린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야 저도 참가해주세요 정확하게 한 문제 맞았어요 와 진짜? 내 고향만 맞췄어요 이게 대박인 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아니, 그래 이거 어떻게 맞추죠? 잠깐만요 오늘 가지고 오늘 가방 안 들고 왔습니다 네 가방 안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어? 네 그리고 팬들이 붙여준 별명 중 가장 인상 깊은 망개떡 망개떡입니다 아 맞다 그게 내가 만약에 지민일 거였으면 나 통과했었을 것 같아 나 진짜요? 우리 수업 때 불렀던 거 뭐예요? 나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그 남자 버전 예 맞아요 진짜? 형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형 한번 형 하! 제 만생 처음 듣는 사실인데? 화장실? 애인 있어요 파이 진짜? 내가 대신 부를까? 불러. 그 사람 그런 노래 불렀어요? 내 눈에 벌칙을 뭐 어떻게 한 명씩 해야 되나 아니면 이따 그러면 벌칙 봅시다 벌칙 볼까요? 네. 벌칙 보고 시작 다음은 우리 지민이 형의 벌칙 벌칙입니다 자 따라다다다다 엉덩이 겉옷차이기 아 이거 야 엉덩이 겉옷차이기 야 동생한테 맞으면 기분 나쁘게 하겠다 야 벌써 왜 저 뽑았어요? 벌써 기분이 나빠요. 진민이가 한번 해보죠. 진민이 누구 뽑았어요? 제가 형 뽑았는데 그럼 내가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아니 뭐 진민이 슈가 형 좋아하니까 나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읽어줄게
아, 근데 말 못하는데 문제도 다 못 읽어봤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지민이 형 제가 문제 냈습니다. 네. 준비. 자, 규 형 스톱워치 싸웠다. 싸우지 않아도 돼. 아, 맞다. 자, 바로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준비 시작. 고염에서 내 파트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은? 1분 7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땐 몇 번? 2번. 지금 내 깨톡 상태 메시지는?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온정. 내 이름 윤과 기는 무슨 한자? 극이 통화. 빛나는? 내가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뉴욕. 나의 주량은? 나라잖아. 어? 아, 막, 아 그렇구나. 미국. 뭐라고? 나의 주량은? 4병. 소주 4병. 내 어깨 길이는 몇 센치? 51cm. 야 너무 높아. 내 진영보다 높잖아. 안 돼 51cm는. 30 시간 같은데? 아니 3, 시간 제한 없어요. 어때? 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머리 색깔은? 인트 색깔. 어제 몇 시간 잤을까? 한 12시간? 네. 작업한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난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네. 모르면 진짜. 왜? 아 그래요? 와 정말 나쁜 놈이다. 고요. 아이씨 어떻게 고여있냐? 일단 뭐 하나 맞추셨습니다. 아 진짜? 뭐 뭘 네. 맞췄어요? 뭐, 맞췄어요? 내가 가장 예약하고 싶은 나라는 뉴욕. 아. 근데 미국인데 네. 뉴욕이랑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곡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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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취향이 최근에 작업한 곡이죠. 형도 이거 하잖아요. 곧 공개될 거예요. 아직 공개된 것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공개된 작업한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아니에요. 아 팬들이 모르시잖아요. 아니야 팬들 이거 트위터 올리면 다 알면 되지만 SNS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미안해. 몰랐는데. 아 참 근데 이 질문이 아, 말이 안 돼. 나의 주량 내자 아 4병 어떻게 사람 4병 수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몇 병이에요? 아 저 한 잔 보고 자 그러면 그럼 한 개 맞춘 거죠? 벌칙 해야 되네요? 아 참 이건 뭐예요 근데 고엽에서 형 파트 시작하는 시간 몇 초예요? 36초 나도 몰랐어 이거. 벌칙 다 걸릴 것 같아. 자 네. 벌칙 봐봅시다. 시간 벌칙입니다. 끔찍한 거 썼을 것 같아. 엉덩이 볼기짝 맞기.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이거 사주로 붙였는데 웃은 사람도 맞는 걸 보고 웃으면 안 됩니다. 네. 웃는 사람이 더 맞아야 돼. 아 나 이거 진짜 못 잡아. 딱 맞는. 아 근데 지민, 이미 지금 엉덩이가 돼서 지금 엉덩이 탁 때려. 근데 누가 한 명 웃어. 그럼 그 사람도 맞아. 아 나 이런 게 진짜 못 잡아요. 누가 할까요? 다음에 정국이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지민 거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풀어줄게. 자 여러분 할게요. 준비 시작. 요리할 때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은? 닭가슴살 요리. 내 오른쪽 시력은? 0.2.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국가대표. 전작전. 빨리 말해줘. 내 상의 사이즈는? 상의 사이즈? 128. 빨리 말해줘. 아, 내가 더 자신 있는 얼굴은 왼쪽 오른쪽? 상관없다. 연기를 한다면 가장 맡고 싶은 역할은? 뚜둥 맞는 거. 아 맡고 싶다고? 강아지 짱구 성별은? 남자!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니코니코니. 일반 재생 목록 일반인. 소신 선배님. 그 소원을 말해봐. 어, 나 그거 할라 했어. 나 몇 개 몇 개 받았나요? 하나 받았습니다. 짱구는 수컷이네. 진짜 음악 재생 목록 1번에 있는 곡은 데인저랍니다. 네, 저 데인저 되게 좋아해요. 데인저 되게 좋아해요. 아, 저 대형이 데인저를 좋아하다. 그 노래 들을 때 헬스할 때 데인저 듣죠. 아, 네, 데인저. 참고로 오른쪽 시력이 1점이에요. 네. 자, 와, 와, 벌칙 봅시다. 정국의 벌칙 뭘까요? 정국이에요? 정국이죠. 아니, 진이죠. 아마 또 엉덩이는 아니겠죠? 에이, 식상하잖아. 옆사람이랑 아이컨택 10초 하면서 미소 짓기 진 제외. 옆사람이면 민윤기로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좋다. 예능은 안 해. 야 벌칙은 나중에 한번 보자. 좋아요. 진짜 재밌겠다 이거. 저 재밌다. 저는 랩몬스터거든요. 아 네. 아 저 벌칙은 뭐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자 랩몬스터예요. 본인이 직접 읽어주시고요. 네. 저 진짜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맞힌 거죠? 재용이 맞추고. 재용, 아, 너야? 혹시 네.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엠모니가 몇 살인지 일단 저도 잘 몰라요. 네. 네. 자, 시작.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빨리 해야 되는데. 땡쳐 하겠습니다. 악역한 노래. 우리 강아지 엠모니 몇 살? 두 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아마도. 라이언? 오. 내 핸드폰에 다운로드된 노래 개수는? 약 600개. 지금 내 양말 색깔은? 흰색. 왜? 내 혈액형은? A형. 나이가 좀 최근 트윈 내용은? 우와! 동의상 막 이렇게 했던 거 봐. 비니지 콘서트에서 부른 솔로 공개곡 제목은? 투머치. 믹스의 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컴버셀? 듀유? 카페 가서 주로 시키는 메뉴는? 카페라테.
와, 많이 맞췄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개 맞췄어. 아, 정도 해줘야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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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도 해줘야죠. 제일 재밌었어. 카페에서 주로 시키는 메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고요. 네, 아메리카노. 네. 야, 대단한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근데 잠깐만, 카페에서 다녔어요? 아니, 아니, 아니. 바꿨어요. 아무튼, 나의 가장 최근 트윈 내용 사실 얘가 맞았어요. 야, 맞아요, 맞아요. 그 동영상 있었네. 20G, 20G. 주데일인 줄 알았는데, 야, 7개예요. 네. 와. 나, 솔직히 나도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랑 노래계수. 노래계수 이게 너무하잖아. 진짜 세보니까 31개더라고요. 카페 가서 주로 시키는 메뉴 이 정도 말고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네. 레모니 거는 은근히 쉬었긴 했어요. 네. 내 거 좀 쉬었어요. 네. 아. 솔직히 레모니가 두 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두 살. 아니야, 두 살일 거라. 두살 정도가 있어가지고. 아마 두 살쯤 됐을 거야. 아니, 이건 굉장히 쉬웠네. 그래. 한번 벌칙 뭔지나 봅시다. 벌칙이요? 아, 야, 벌칙이요. 뭐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자, 레몬 벌칙은 제 아, 뭐 다 엉덩이요. 아, 뭐 엉덩이에 뭐 한이 담겼나 봐. 아, 나 이거 지민이가 어렸으면 자, 제 엉덩이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엉덩이에요라고 섹시하고 귀엽게 말하기. 아, 이걸 약간 정국이나 지민이가 하길 바랐는데. 아, 이거 다 엉덩이야. 아, 다행이다. 뭐 어쨌든 안 걸렸으니까. 이제 누가 맞춰요? 진영. 자, 나와요. 제 거 한 사람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아 저요 그래 지금 B가 없어 자 이거 들게요 아 자 진영은 누군데요 지금 전 JK입니다 JK 시작 자 내 생일은 몇 월 며칠? 6월 18일 방탄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레민너 내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 디즈니 힘들거나 피곤할 때 나오는 이 모양은? 슛 쩔어 뮤직비디오에서 나의 직업은? 레이서 날 부르는 애칭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호비. 것은? 지금 입은 바지 종류는? 밀리터리 반바지 호비가 생각하는 방탄 내 본인 담당은? 랩 담당 번지 점프 자유드롭 중 둘 중 하나라고 그런다면 아 자유드롭 아 다섯 개 맞지 않았냐? 아니, 그죠? 이거 좀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 개 맞췄어 오 세 개 다행이네 맞아요 아쉽다 아야야 네 개 네 개 아니요? 네 개입니다 네 개 벌칙 뭐예요? 네 개 정말 잔인한 건데 이 형도 엉덩이 전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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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막 아오먼드스테이 게스트 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름해 아오먼드스테이 잘리네 아 잘리네 괜찮아 오버더스트리 게스트 건입니다. 아니다. 평생 안 나갈 거야. 아니다. 다행이다. 레몬 형 언제 나가는 거야? 아, 뭐야. 아. 다음에 나가는 거 아니었어? 왜요? 아, 맞아요. 아, 너예요. 네. 아, 저는 뭐가 틀렸나요? 네. 이게 가로 두 개, 방탄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쩔어라고 하네. 네, 저 쩔어, 쩔어 좋아. 아, 그래요?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눈이라 그러고. 네, 저 눈 좋아해요. 확실히요? 네. 그리고 지금 입은 반바지 종류는 카고 반바지입니다. 네, 그죠? 밀리터리 아니죠? 밀리터리 반바지 아니에요. 카고 반바지. 밀리터리 카고가. 네. 오, 같은 말인데? 네, 근데. 카고라고 썼어야죠. 다른 게 본인이 쓴 거 그대로 입장합니다. 이거 원래 밀리터리 아니에요, 이거? 아, 카고요. 그래요? 아니, 그냥 카고라 썼으니까 본인, 쓴 거예요? 본인이 카고 반바지 썼잖아요. 나 1학년 때 반 몰라 쓴 줄 알아요? 천진만 썼어. 2학년 천진만 하네요. 천진만 하네요. 오케이, 좋네요. 네, 맞아요. B랑 정국이 나왔어요. 어떻게 맞죠? 자, 이제 진영. 진영이 해야죠. 진영이 정국 거예요? 읽어주실 분? 네, 내가 이거 줄게요. 자,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내 오른쪽 검지손가락 길이는? 7cm. 14살에 즐겨 들은 음악은? 이 노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양꼬치. 내 발 사이즈는? 47cm. 뭐야? 현재 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얼마? 27,000원. 내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멤버는? 지민. 내가 갖고 있는 하얀색 무지티 개수는? 40장. 요즘 좋아하는 색깔은? 연하늘색.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는? 드럼. 야. 현재 나는 옷 몇 겹을 입었을까? 한 겹. 하나 맞추셨습니다.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는 드럼. 진짜 젊었다. 아, 효과가 너저한테. 아, 이거 어렵네. 어렵다. 이걸, 야, 얘 손가락,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 얘가 틀리라고 했네. 아. 내 지갑 안에 들어가는 현금 얼마? 7만원, 9달러, 900원, 어떻게 맞춰? 야, 왜 글로벌해. 아, 난 정확하게 지갑 꺼내서 방금 적은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이. 그리고 그래, 맞아요, 맞아. 내가 갖고 있는 하얀색 무지티 개수. 저도 궁금했습니다. 24개라고 하죠. 야, 어떻게 맞추냐. 한 시간에 한 장씩 가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내 발 사이즈 270.1 뭡니까? 아. 270.1이래. 그리고 옷을 두 겹을 입었다는데 어떻게 두 겹입니까? 이게? 바지, 팬티, 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상의가 몇 겹이냐는 아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국이. 정국이 벌칙이에요. 나한테 뒷목 맞기. 아, 야, 야, 이거
진영이 정우이한테 막 때리는 거잖아, 디모. 역대급이에요. 아, 드디어. 드디어 복수를 하는구나. 이거 벌써 기대됩니다, 이거. 네. 자, 이제 슈가형만 남았어요. 나 해야 돼? 디가 슈가형을 왔어. 슈가형이 슈가 답이 어딨어요? 슈가 답. 누가 체크해주세요. 저 정우가 체크해주세요. 나 진짜 참고로 안 봤어. 아, 나 남아있구나. 나 너무 말 뻔했다. 할게요.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투명인가? 상남자 활동 때 내 헤어는 무슨 색? 주황색.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은 누구? 아버지. 내 얼굴 길이는 몇 센치? 23cm.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뭐 틀려요. 늑대소년과 늑대 아이가. 내 좌우명은? 뭐 시라프. 가장 아니, 좋아하는 아니. 동물은? 강아지. 요즘 꽂힌 공명과 아티스트의 이름은? 문명진. 공명. 나 안다, 아, 안다. 아니, 얼마나 티가 났는데 모르겠어. 아, 나 비엔더에서 너무 많이 알아, 나. 방탄 애견들 중에서 순심이 비주얼 순위는? 1위지. 막내지 중에서 리더를 뽑자면? 뭐라고? 막내지 중에서 리더를 뽑자면? 3명, 3명. 아, 막내지 중에? 네. 너 본인. 아, 3명이에요? 아, 응, 끝났어요. 어? 호석이 형도 막내지 아니었어요? 제가? 야, 거기서 막아야 된다. 나 몇 개 맞췄어. 오, 꽤 하나 맞췄어요. 형, 아, 형 진짜 아쉽네요. 무시라고 아니라 그 무시라고. 그래, 그걸 빼먹었어. 그러니까. 그 무시라고. 형 그리고 형 23cm라 했는데 24cm였어. 아, 야, 아깝다. 형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와, 대박이네. 이야, 나 한 글자 차이야. 그 순심이는 1인데 2위에요. 로또 같아. 로또 2등. 자, 벌칙 공개해주세요. 아, 벌칙 공개해주세요. 자, 미의 벌칙은 빠라바바빠바. 막내가 형 빰 한번 때리기. 막내가 틀려도 형이 맞기. 막내가 형을. 그러니까 이렇게 뺨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잘했죠 이거. 막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국이가 때리면 돼요? 네, 막내가 형한테 잘했죠. 그럼 저 뭐 이때 그럼 누가 한 명만 통과했죠? 제가 저 혼자 통과했어요. 제 형 통과하고 나서 이제 자 벌칙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훈의 벌칙. 제 엉덩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걸 아 그렇죠 내가 통과했죠. 슈가요. 아 이건 내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 자 제이홉의 호본더 스트리 게스트는 그렇죠 뭐 나중에 벌칙으로 비영이 나고요 진영의 옆 사람이랑 아이 그렇죠 이거를 뭐 둘이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둘이 아이컨택 하면서 이렇게 볼을 너가 터치를 해주면 되겠네. 한 번에 한 번에 두 개 한 번에 이거 두 개를 하는 거죠. 정말 표정 아 10초 채주세요. 정말 저 밑에 미소 지으면 있어. 아, 미소 지으면? 아 좀 가까이 가세요. 아니 10초는 저희가 채주죠. 네. 10, 동시에. 9, 8 이렇게 좀 얼굴 좀 가까이 해. 아 더 가까이 해야죠. 카메라 보이게 더 가까이 해야죠. 벌써 웃겨. 보라야? 아 잘했어. 더 가까이 해야죠. 자 준비 10초 될까요? 시작 안 해요. 저희가 이거 19번 실려. 동시 이거 해줘야 돼요. 나 이거 이런 걸로 무게가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 준비 시작 10, 9, 볼 터치인데요? 볼 만져줘요? 6, 5, 4, 말해주세요. 2, 1. 잘했죠? 아, 대박이네. 아 재밌네. 한번 볼까요? 자 지민이 엉덩이 걷어 차기. 아 이거 나한테 왜, 아 나한테 뒷목 맞지. 아씨 야 이거는 진짜 야 지금 이거 때문에 형 못 빼요. 못 빼. 이거 됐다. 알파카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원래 손으로 때리면 안 되나 그냥? 손으로 떼도 돼. 아! 게임을 속상해하지 말자. 자 우리 볼기 아! 야 볼기짝 맞는 사람 야 웃기겠다 큰일 났다 볼기짝 맞는 사람 누구 있지? 잠깐만 지금 웃으면 웃으면 안 된다 자, 웃으면 저한테 만든 거죠? 네. 하나 둘 셋 시작 아니 먼저 웃은 사람이에요 엉덩이 형 오세요 다들 엉덩이 형 봐요 빨리 봐 자, 저 숙여주시고요 골반 빼세요 골반을 빼셔야 됩니다 아니 하도 맞아가지고 자, 세영이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팅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데요? 뭐죠? 바로 마지막까지. 그래서 불태웁시다. 아, 불태우네. 갑시다. 불타오르네.
2016년의 바램을 하나씩 들어볼까 하는데요. 재혁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바램이요? 바램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2015년처럼 뭔가 되게 우리 2015년 때 되게 뭔가 많았었잖아요. 앨범도 화양연화였고 그리고 뭐 영포에벌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16년은 2015년처럼 좀 의미 있고 뭔가 멤버들끼리 뭔가 힘 있고 다들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보태보자면 아 대상을 한번 그래요. 왜? 그거 크게 잡시다. 다들 동공이 흔들려. 네, 아니 다 올해 목표에 대상 썼더라고요. 네, 아 저는 진짜 대상 받고 싶어요. 꿈을 크게 가지면 좋은 거니까 뭐 대상 저는 아 좋아요. 네, 받았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씨는요? 아 뭐 사실 이렇게 3년 동안 아주 뭐 정말 누구 하나 아주 크게 다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잘 온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하면서 또 이제 아미들과 또 이제 방탄 멤버들과 함께 또 앞으로 우리 화영 누나 뭐 끝나더라도 더 열심히 만들고 또 멋있는 앨범 내고 음악하고 공연하면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이요? 우리 멤버들 몇 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내고 뭐 큰 탈 없이 잘 지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변함없이 크게 잘 지내고 지민이가 제 이진 이 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탁드려요. 지민 잘하더라고요. 잘 안 될 거 아니야. 왜요? 잘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민이요? 네, 태양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까지 목표를 다 달성했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2010년의 목표는 저는 그냥 누가나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건강 네. 그렇죠 크게 다치지 않는 거 네. 그게 제일 그냥 너 조심해 드라마 촬영할 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우리 B는 이제 드라마 들어가니까 그 드라마도 뭔가 되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네.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촬영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 지민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치지 않고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고 나와봐 얘기하니까 센터 욕심하지 않고 그래 임마 형이었네 나 했네 역지사지 임마 아마 그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뭐 우리 지냈던 것처럼 더 즐겁게 그렇죠 더 즐겁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내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할 게 없네. 아, 뭐가 마지막이에요? 막내로서. 뭐 그렇죠. 다치지 않고 이렇게 네.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 쭉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 좀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무에타이를 열심히 배워서 그래 다 세워.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2016년은 되게 항상 2013년 아니 그 전부터 뭐 항상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기해. 이번 다음 앨범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매 순간 되게 중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행복이라든지 되게 이제 가까이 있는 행복을 굉장히 놓치고 많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팀적으로 가족 우리 아미 여러분들 모두 다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하고 감사를 하며 또 우리 모두들 원하는 바를 이루고 되게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예, 좋습니다. 네, BTS 쿨 FM 0.13도 부디 행복하게 네. 오래오래 7주년 10주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슈가슈가 슈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3주년